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뭐 살아나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현대 의학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난다는 얘기 할거 그죠? 예.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에요? 예, 성경 책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댕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회를 댕기시면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러면 자신있게 예! 라고 대답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으신다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저한테 속아가지고, 죽은 사람 못 살아나죠? 그랬더니 예!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의사로서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뭐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정말 웃기고 있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그 동기생들한테 그렇게 따졌어. 야,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확실해. 그러면 걔네들 자신이 없어요. 자신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확실히 안 믿는다. 그렇죠. 예. 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얘기는 성경 제일 첫 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이 제일 첫 장이죠.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시고. 자, 흙으로 만든 사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쵸? 자, 생기 박사. 그렇죠? 자, 한번 이제 봅시다. 잠깐. 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창세기 2장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아, 생기를. 자,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면 이 죽은 사람,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그럼요. 여러분 화장해보세요. 네, 흙 요만큼 나옵니다. 제가. 흙이 똑같아요. 요 정도밖에 안 돼. 요만한 항아리에 딱 담아줍니다.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을, 그런데 우리 몸은 뭐예요? 수분이 우리 몸의 60%, 65%가 수분입니다. 자,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시니? 아, 생기를.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수 있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죽은 사람 살리는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 사람 살립니다. 예수님도 여러 사람 살려요. 그거를 사람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아마 진짜로 믿는다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진짜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 정말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젊은 청년 이름은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왔어. 살아나왔어. 그것이 정말이다 라고 믿는다면 그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순 사기친 게 아니면 그건 대단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 사기일 수도 있고 이게 대단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최근에 우리 의학계에서 새로운 과학, 새로운 생물학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슨 학문이냐 하면, 냉동 생물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냉동 생물학. 그래서, 미국말로는 cryobiology. 이 학문이 왜 생겼냐면 옛날에는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어요. 왜 생겼냐면 얼어서 냉동이 돼서 냉동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체온증 걸리면 혼수 상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체온이 더 내려가서 얼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죽어요. 심장도 정지하고 모든 것이 올스탑해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왜 과학자들이 야 이거 얼어서 얼었다는 이게 언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꽁꽁, 예를 들어서, 금붕어를 키우다가, 그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떻게, 얼어버렸어.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져서 물이 녹으니까 어떻게, 금붕어 다시 살아나.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거 언다는 것은 이 냉동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동물들을 얽히면 다시 살아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저기에 앉아 있던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박사님, 맞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는 낚시를 잘한대요. 그런데 이제 연못에 사는 붕어를 잡기가 참 어렵대요. 붕어들이 꽤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낚시 기술이 아주 좋아야 된대요. 저는 낚시를 한번 해보니까요. 다 뜯기더라고.
그 저한테 잡힐 바보 같은 물고기가 없는 것 같아요. 미끼 다 뜯겨버려. 근데 이 사람이 붕어를 20마리인가 잡았대요. 그래서 바로 이제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집에다 가서 이제 냉동칸에 넣어서 꽁꽁 냉동칸에 넣어놔서 한 열흘을 이제 키우고 열흘 후에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이제 붕어 낚시한 거좀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붕어 매운탕을 이제 해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꽁꽁 얼은 냉동된 붕어들을 꺼내가지고 이제 녹이려고 큰 다라이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끓여놓고 이제 녹이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그리고 뭐 시장에 갔다가 뭐일좀 보고 한두세 시간만 이렇게 돌아오니까 20마리가 전부 다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운탕 못 해먹었대요. 왜?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하대. 이게 분명히 죽었거든. 열흘 동안 켰다고. 분명히 죽은 건데, 자기가 꺼냈을 때도 죽은 건데, 아, 이것들이 다 살아가지고. 뭔가 거룩한 걸 느끼겠더라. 뭔가, 아, 초인간적인 어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손으로 매운탕을,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이웃 사람들 나눠줘 버렸대. 네. 네. 자기 손으로는 다시 못 죽이겠대. 자기가 일단 잡아서 죽었잖아, 냉동. 근데 그게 살아났으니, 뭔가, 이거를 다시 죽여서 매운탕을 끓여서 먹는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와닿지 않더래요. 맛이 없겠더래.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미국에서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고 하면, 개구리들이 말입니다, 개구리들이. 미국의 시에라 마운틴, 그 시에라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이제 그 오레곤, 이제 워싱턴주,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올라가서 쫙 내려오는 산맥, 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산에 사는 개구리들이죠. 그 숲속에서 사는 개구리들. 그래서 숲개구리라고 불러요. 숲을 뭐 우드라고 그러죠. 우드 프로그라는 나무 개구리, 뭐 숲개구리,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게. 이 숲개구리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볼때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 산에 이제 날씨가 겨울, 이제 늦가을이 되면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개구리들 다 얼어요. 얼어서 죽어버려. 그럼 뭐, 미국 사람들은 개구리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아, 개구리들 다 꽁꽁 얼어가지고, 그 단풍잎 사이에 이렇게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봄에 눈이 다 녹고 산에 가면 그 개구리들이 살아난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살아날 리가 없는데? 근데 매년 봐도 봄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신문사에다가 TV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해도
방송국에서 안 받아줘.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래서 와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방송사에서 이제 와서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얼었다가 살아나는 게 우리야.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자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여름에 산에 와서 개구리들을 수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데려가가지고 얽힌 거야. 그랬다가 녹힌 거야. 살아나. 예. 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놀라운 장면입니다. 장면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개구리 잡아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이.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박스에 집어넣고 냉동을 다시 시킬 거예요. 네, 확인하고 이제 냉동고에 가져갑니다. 자, 영하 8도. 밤새도록 얽힐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퇴근. 아침에 출근했습니다. 꺼내보니까 꽝꽝 얼었어. 네, 딱딱. 자,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확실히 죽었어. 맥박도 없고 숨도 안 쉬고 죽었어. 아주 단단하다, 딱딱하다. 자, 녹힙니다. 짠. 고속 촬영을 했습니다. 두 시간도. 오. 이야. 오. 눈 떴어. 오. 이야. 오. 여러분.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맨 마지막에 과학자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Immortality could be ours if we can manage this.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안다면 우리도 어떻게 immortal 죽지 않는 영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성경에 영생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그쵸, 시간 왔죠. 성경에는 죽은 그 살 수 있다. 이게 과학자들이 드디어 발견한 거야. 이제까지 쭉 웃기지마. 죽은 것은 죽으면 마지막이지. 그게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냉동생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동물들도 지금 얽혔다가 녹히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KBS 방송팀하고 이거를 취재하러 미국에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방문한 의과대학이 냉동생물학 연구하는 대학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피츠버그 유니버시티, 그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가니까 개를 얽히더라고. 개, 아주 큰 셰퍼드. 개를 탁 이렇게 끌키니까 개가 망치로 때 소리를 딱딱 꽝꽝을
그래서 얽혀놓고 녹여요. 그런데 서서히 녹는데, 아, 걔가 살아나더라니까요. 와,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뭐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들었으면, 그리고 깊이 이해했으면, 이 질문에 대답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쉬워요. 네? 오, 역시 똘똘해요. 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생기가 있고 없고, 네, 그말 한마디면 다 끝났어. 생기라는 것이 있으니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왜? 생기라는 것이 막히면, 어떻게? 죽고, 와, 유전자 다 꺼지면 죽는 거니까. 그러다가 생기가 어떻게 다시 들어오면 살아. 여러분, 그래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나는 거예요. 네. 기절을 하면 기가 뭐예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막혀. 그래서 잠시 기절해 있으면 그 악한 상황이 어떻게 중단되잖아. 예. 네. 그러면 기가 더 이상 안 막히잖아. 그때 생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 그 이제 기절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난리치죠. 그렇죠? 뺨따구를 때리고 뭐. 네. 그럼 한 30초? 네. 1분? 다시 생기가 들어왔어. 왜? 기가 막힌 게 뭐예요? 기절해가지고 딱 잊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수술하잖아요. 대수술. 한번 마취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하는 동안 모든 걸 뭐예요? 다 잊어버려. 죽어, 사실상. 죽어서 아무도 몰라. 배째도 몰라. 배째고, 뭐를 드러내고, 뭐,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을 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돼? 30분도 안 지나서 죽어버려요. 뭐요? 이제 배, 까무러쳐서 어떻게 죽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무섭다,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살아. 아니고. 그렇죠.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래서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개구리라도 생기가 나가버리면 어떻게? 죽어. 그럼 생기가 왜 나갔죠?
체온이 떨어져서 나갔어. 그럼 체온이 떨어져서 얼면 생기가 들어올 필요가 있어 없어? 생기가 들어와도 얼어버리니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기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체온이 다시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오면 생기가 다시 들어와서 유전자를 다시 켜준다. 이 말이야. 그만큼 확실히 생기라는 것이 뭐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지, 근서? 어? 이거, 근서 말고 이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강의 들으러 안 내려오냐? 예? 네? 어? 아, 근서는 제가 보장해. 근서는. 예. 근서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인데, 다 혼자서 뉴스타트 오겠다. 그래서 제가 미리, 뭐라 그러나, 면접을 봤습니다. 혼자 와서 할 수 있을까? 주로 이제, 엄마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강의 들어야지. 뭐. 근사하고 대화를 딱 나눠보니까, 혼자 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근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근서는, 제가 볼 때,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더 의미 있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믿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생기가 있다. 하지만 그 생기의 다른 말은 뭐게? 생기는 결국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뭐? 생기, 생명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얼면, 사람도 얼면 생기가 나가버리고 죽어. 그러다가 만약 생기가 다시 돌아온다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꽤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로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고객인데 어떤 아주 그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치료하다가 결국은 낫질 않아서 이제 탁 죽는 순간을 기다려요. 딱 기다렸다가 숨 넘어갔다 그러면 바로 얽혀요. 그 이제 그 냉동시키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 샥 급속 냉동이라고. 그 시켜가지고 딱을 켜놔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4억이랍니다. 4억. 40만 불. 예, 4억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탁! 얽혀놨다가, 그러니까 급속으로 냉동하는 게 유리하죠. 왜? 그래야 빨리 냉동시켜버려야 썩는 세포가 없으니까. 그렇죠? 천천히 나중에 냉동시키자 그럼 그동안 다 썩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세포들을 냉동시켜서 잘 그대로 보존했다가 나중에 뭐 30년 후에 50년 후에 의학이 아주 극도로 발전해가지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타났다. 그러면 녹여달라는 거지. 그러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말이죠. 그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고쳤습니다. 성경에서 그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서 그 명칭을 고쳐가지고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를 고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로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계에서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살아나는 사람도 뭐예요?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게 확실하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보고받은 숫자가 80명. 60명인가 80명인가? 제가 한 10년 전에 보니까 28명이던데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죽어도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핸드폰 방전되면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러면 죽어버리죠, 그렇지, 핸드폰이? 아무 기능도 못 하잖아. 재충전하면 살아나요, 안 살아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구조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냉동시킨 채로 탁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생기가 탁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지. 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한 4, 5년 전에 이란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졌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은 사형입니다. 예, 네, 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37살 난 젊은 남자가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 탁 시키고 나면 의사가 와요. 전문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해요. 사망 확인한다는 건 쉬워. 숨 안 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맥박 안 뛰고, 심장 안 뛰고, 혈압제면 혈압 안 나오고,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동공 반응을 보는 거예요. 불을 탁 비춰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확 열려있는 상태에서 꼼짝도 안 해, 안 움직여. 근데, 아직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완전히 열려있던, 응? 동공이 어떻게? 쫙 오므려듭니다.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는 쉽죠. 그래서 분명히 죽었다라고 사망 확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예요. 시체를. 그래가지고 이제 24시간이 지나야 그 가족들에게 시신 인도를 하게 돼 있는데, 예. 가족들이 그 다음날 이제 오긴 왔는데, 이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또
또 다시 뭐 시청 뭐 구청 가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나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이 시신이 냉동실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었다고. 그래서 드디어 다 이제 수속이 끝나고 시신을 인도받았어. 그래가지고 더 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지퍼를 이렇게 여니까 눈을 꿈벅꿈벅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 이란, 하여튼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을 아주 그냥 막 악마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마약 사범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예요? 과격한 이 사람들은 그 놈의 새끼 그 살려놓으면 안 된다. 다시 죽여. 그럼 그게 법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법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약한 죄로 사형을 어떻게? 사형이 성공적으로 집행됐어. 그리고 공식적으로 전문 의사가 와서 사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어. 그 사람은 자기 받을 벌을 어떻게? 받고 죽었다니까. 근데 이제 살아나니까 다시 죽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시 죽이긴 좀 그렇잖아. 그게 이상하잖아. 그 붕어 스무 마리 잡은 어부처럼. 그거, 다시 살아났는데 그 좀, 어? 그래가지고요, 이 두 패로 나는 전 국민들이 막 서로 막 논쟁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라는 데모를 하고, 또 뭐요? 살리라는 데모를 해야죠. 국론이 양분이 돼가지고, 막, 한때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하고. 그래서, 그것은 종교 최고 지도자가, 알라 신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이 사람, 신의 뜻에 맡기고, 살리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말은 성경에만 있어요. 왜 성경에만 있게? 왜 다른 책에는 없는 그런 이상한 말이 성경책에는 있게? 그것은 성경은 무슨 책이라? 생기를 인정하는 책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어떻게? 불어넣으셨다 그래.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나온 건 뭐예요? 말이지. 그 말씀 속에 생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뜻, 그 뜻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이신 분의 말씀은 그 뜻, 말씀 속에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이 꺼진 모든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탁 켜주면 사랑하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또는 정말 믿을 만한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네. 참. 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자꾸 증명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뭐예요? 진리다, 진리. 자,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KBS 뉴스에 그 소식이 전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병원 영안실에서 다시 깨어나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의식을 회복하고 능숙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이름도 말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장이 완전히 정지돼 숨진 것으로 판정됐던 이 남성이 어떻게 다시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돌아온 한 60대 남성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 사람 죽음의 문턱이라고 그러는데 죽었어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부산의 한 119 안전센터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일단 좀 위급한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출동하라고 해가지고 위치로 이제 빨리 출동을 한 거죠. 전화가 온 건 부산시 사하구의 한 주택가. 홀로 사는 60대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처음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이분이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서. 출동한 119 대원들이 집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60대 남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환자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공 반응이 없었고 저체온증이 있었고요. 동공 반응이 없었다 그랬죠? 이런 게 수에 불과해가지고 저희가 빨리 이제 구급차로 이송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시설 실시하면서. 의식을 잃은 환자는 이 집에서 응급실에 가서 살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불이 안 켜지가 있더라고. 내가 그날 한번 올라와 봤는 거죠. 불을 못 켜고 있었다는 거는 뭔가 모르게 몸이 약하거나 불 켤 그게 어떤 문제가 느껴져서 왔더만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이웃 주민들의 관심 덕에 구급 대원들에게 인계될 수 있었던 변 씨. 변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변 씨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호흡은 물론 맥박마저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장기 상태가 15분 동안 지속됐고 뭐 우리가 CPI라고 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심전도기를 통해 가지고 관찰을 계속하는 거죠. 박정희 정지가 된 거죠. 수십 분 동안 계속된 심폐소생술. 하지만 이 씨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직 의사는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심정지 상태라든지 뭐 동공, 뭐 호흡 여러 가지 뭐 관찰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변 씨는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40여 분 뒤 경찰이 사인 조사를 위해 영안실에 도착합니다. 자연사라든지 병사가 미약하지 않으면 저희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시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든지. 경찰과 거만이는 싸늘한 시신을 덮고 있던 흰 천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을 찍기 위해 얼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의 눈앞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딱 보니까 목젖이 움직이고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동작이 약간 움직입니다. 경찰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사망 신고가 내려진 시신. 하지만 목젖과 눈동자가 움직이는가 하면 조금씩 숨까지 쉬는 게 눈앞에서 확인이 됩니다. 놀라움과 공포도 잠시. 경찰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일이 이상하다. 살아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연락해서 조치. 당시 시신은 냉동실에 들어가기 발의 직전의 상황. 조금만 늦었더라면 산 사람이 냉동실에 들어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그날따라 다른 사건이 있었다든지 다른 일로 해서 그쪽 좀 늦었으면 냉동실에 충분히 늦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다행히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발견된 변 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완전하진 않지만 의식도 회복했습니다. 의식 회복해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가족들이 환자의 신병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변 씨는 가족들에게 인계돼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일이 아니고 내일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여기 오시지 말고 다시금 자제분들이 미운 감정 좀 버리시고 아버님 좀 잘 거둬주시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동공 반사와 호흡이 없고 15분 동안이나 심장이 정지했다는 이 남성.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의학계에서는 매우 희박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환자의 심장이 멈추고 동공반사가 없고 심폐소생술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는 보통 의학적인 사망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맥박이 돌아오는 놀라운 현상이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없지만 중국과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 60케이스 이상 보고된 라자로스 현상, 라자로스 증후군이라는 것들로서 명명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현상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각한 압력이 올라가면서 정맥 활류가 되지 않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심폐소생술 시 약물이 투여된 것들이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밝혀진 것들은 없고요.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만큼 사망 판정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사망 선고를 너무 서둘러 내리지 말고 또 장례식장이나 영화실로서의 환자 이송을 조금 지연을 시키면서 한 20, 30분 정도 지켜보다가 다른 어떤 회복되는 것들이 없으면 그때 영화실을 내리고.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의료과실의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을 당한 의사는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자기는 확실하게 죽었다고 판단했어. 그 동공 반응도 없고 15분을 심장이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무슨 의사가 실수했겠지 그렇게 생각. 을 하게 되니 이 의사는 평생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 소생 현상, 나사로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께 특별히 해드릴까요? 생명만 생기만 들어오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네. 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대로 부활이란 말도 가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가 과학적으로 점점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병들었다. 병들어서 가장 나쁘게 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도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면 아직도 안 죽고 좀 아프다고 암 덩어리가 속에 있거나 뭐 내가 우울증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유전자가 켜지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아 죽어도 살게 돼 있고. 그렇죠. 뭐만 들어온다면? 생기만 들어온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생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죽은 것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알면서도 모르고 또 모르면서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막 아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암이 뭐냐, 당뇨병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당뇨병 알지. 그 소변에서 당 나오는 병 말이지. 그런데 그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또 알 수 있는 것도 몰라. 여러분 왜 여러분이 죽은 것이 살아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여러분 봄에 어떻게 싹이 나요 안 나요? 그게 물고기도 보니까 뭐가 회복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오면 그래서 우리 사람도 생기가 들어오는데 그 생기가 우리 사람의 각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가장 잘 작용해서 유전자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의 체온이 36도에서 37도 사이일 때 그거를 적정 체온이라고 그래요. 그 온도만 살짝 맞춰주면 네,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유전자가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36.5도가 가장 건강한 체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36도 이하로 어떻게 떨어지면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왜 컨디션이 나빠지죠? 생기는 같은 생기가 들어오지만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게 왜 온도가 낮으니까. 여러분 자동차도 되게 추운 날은 작동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 모든 기계도 그래요. 비행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동시키기 전에 뭐를 해줘야 돼? 예열. 예열을 해줘야 돼. 열을 가해가지고 온도를 조금 높여줘야만. 그래서 생명이 아무리 생기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그래도 온도가 안 맞춰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면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생명은 필요가 없으니까 나가버려. 그러다가 이제 체온이 서서히 올라가면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아 생명,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구나 하는 걸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학계에서는 이제 이렇게 죽었다가도 사망 판정이 확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제 학술적으로는 거부 못해. 그래서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그럼 왜 그렇게 확실히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생기가 있냐 없냐. 그런데 현대의학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시골 할머니가 된다니까. 네. 저절로 살아났다. 뭐 이 말밖에 못해. 그렇죠? 자,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아 죽은 것이 살아나는 그런 현상. 저는 어릴 때요. 여름 방학만 되면 우리 울산에
있었던 우리 외갓집에 가요. 외갓집은 다 아주 큰 과수원을 했어요. 근데, 그 과수원에 가면 닭도 키우고, 개도 있고, 참 좋았어요. 근데, 닭들이, 울산, 닭들이,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를 시킨, 알을 품고 있는데, 요게, 계란들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돼. 여러분, 계란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절대 병아리 안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품으면. 그럼 왜 그래요? 온도를 올려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엄마 체온이 몇 도게? 38도. 그래서 계란을 뭐 25도, 냉장고, 바깥에 내놓으면 다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버려요. 자, 그런데 엄마가 딱 품고 계란 온도가 몇 도로 올라가면? 38도가 딱 되면 그때 생명이 들어와. 자, 생명이 들어와서 뭐 해요? 뭐를 하길래 그 계란이, 흰자위 노른자위밖에 없는 그 계란이 병아리가 돼요? 생기가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 켜주는 일입니까? 유전자 작동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디 있어요? 계란이 유전자 어디 있어요? 자, 계란이 감자같이 돼버렸어. 노른자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씨눈이란 게 있어. 저 씨눈을 떼서 현미경에서 보면 유전자가 있어. 뭐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만드는 설계도가 딱 있어, 프로그램이. 그래서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눈 만드는 유전자, 병아리 고랑지 만드는 유전자, 다 각종 유전자들 쫙 그 속에 있어. 이 유전자들은 뭐가 올 때까지? 생기가 들어올 때까지. 생기가 들어오려면 뭘 맞춰줘야 돼? 온도. 그래서 엄마가 품어요. 엄마는 뉴스타트를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계란을 왜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썩으니까. 여러분, 썩는 것은 생명이 일단 들어오고 난 후에는 안 썩습니다. 살아있는 건 안 썩죠. 그렇죠? 살아있는 것도 일단 뭐예요? 죽었다. 즉, 생명이 나가버렸다. 그럼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면 썩는 건 왜 썩어요? 썩는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래요. 그 부패 박테리아들이 막 번식을 빨리빨리 하면 썩어버려요. 그러면 냉장고에서는 왜 안 썩어요? 온도가 낮으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번식을 할 수가 없어서 안 썩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란을 실내에다 꺼내놨다. 실내 온도가 25도다. 썩어요, 안 썩어요? 썩기 시작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더 빨리 썩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패 박테리아가 어떻게? 더 빨리 번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5도에서는 한 며칠, 한 3, 4일 동안 안 썩다가 3, 4일 후면 썩을 뿌려요. 28도에서는 25도 때보다 뭐예요? 더 빨리 썩어요.
30도에서는 28도 때보다 어떻게 더 빨리 식어. 34도가 되면 어떻게? 금방 식어. 36도. 후닥닥 식어. 37도. 눈 깜짝할 사이 썩어. 38도. 38도. 안 썩어.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왜 안 썩어? 생기가 왔으니까 안 썩지. 생기가 왔으니까 부패 박테리아가 더 이상 번식을 못 해. 왜 못 할까? 하나님이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거든. 박수! 그래가지고 부패 방지!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37도에서 후닥 그저 한 서너 시간 만에 썩어버리던 계란이 38도가 되면요. 하루 종일 가도 24시간 가도 안 썩어. 또 뭐예요? 이틀 지나도 안 썩어. 38도에서, 그 더운 온도에서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죠. 생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생기, 생명을 받아가면서 뉴 스타트를 하시면 현대의학 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생기로만 설명이 돼. 예. 그런 놀라운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생기의 존재를, 이야, 그러네, 정말. 내가 이때까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뭐를 배웠나 도대체. 배운 건 뭐밖에 없어요? 종교. 그렇죠? 이것이, 이런, 여러분,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생명 주는 일이죠.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이 세속적 사회에서 이거 성공하고 돈 더 많이 벌게 해달라, 사업이 성, 이런 거 가지고 하다가 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가 막히고 해서 병들었는데,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이지 그런 돈 주는 분 아니에요. 이제 다시는 돈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 진리를 탁 배워서 깨달을 때 우리가 생명을 탁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가장 귀하고, 이것을 나눠주는 일. 이 생기를 나눠주는 일은 결국은 뭐를 나누는 일이에요? 사랑을. 네. 그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도 회복해서 치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38도에서 15일이 지나도 안 썩는다니까요. 18일이 지나도 안 썩고, 네. 21일째가 되니까 어때요? 삐약 하고 나온다고. 기적이 일어났어. 그놈 계란이 흰자이 노른자이밖에 없던 병아리가 돼버렸어. 아, 여러분.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고 계란을 병아리로도 만들 수 있는 우리 인간이라면 할 수가 없는 유전자마다 생기를 줘서 탁탁 유전자를 켜서 병아리 만드는 기술은 하나님밖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병 낫는 데만 쓸모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인생이란 이 삶이라는 것을 어떤 각도에서 봐야 되는가 새로운 각도 그렇죠 그런 안목을 넓혀주는 그런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게 진실인 줄, 진리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진리가 뭐예요?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진리는, 무엇이 진리라는 것이 점점 밝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 차가버섯이 어떻고 개똥쑥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오직 우리가 기대를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뭐요? 사랑이구나. 그것은 위대한 놀라운 기적적인 힘을 그 힘, 이름이 뭐예요? 생기. 곧 생명. 예. 그래서, 이야, 생명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거를 깨닫고 나면, 설령 여러분의 병이 안 났다 손 치더라도, 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생기,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 이 가슴을 열고 내 마음 속에 그 생명,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받아들였다 하면은 여러분은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하는 사람 그리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돼. 믿으면 마음이 뭐예요? 편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뭐 검사 결과 하나 가지고 일희 일비 할 필요가 뭐예요? 그러나 뭐 죽어도 살게 돼 있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마음 풍하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뉴스타트를 잘 하셔서 여러분. 풍성한 생기를 받았어. 그래도 꼭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시겠죠? 네.